제조전 서비스업 제조 북한 PMI가 48.7로 두 달째 50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제조 PMI가 크게 떨어지며 제조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 중소기업의 부채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한은법의 시행 이후 한은이 금융 안정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경제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2명 중 1명꼴로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불어난 사람은 증가위원회 4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측에 서해를 통해 양국을 잇는 가스관을 건설해 중국산 석유 농축가스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북한 변수 등을 고려할 때 훨씬 현실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우천 관계로 취소되는 등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오늘까지 나흘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8거래일 만에 21선까지 깨지면서 201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유로존의 경기도 빠르게 꺼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파는 날도 오늘까지 벌써 3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도와주질 않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요. 오후장 들어 화학주가 상승 전환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2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0.8포인트 잘하면 전약 후강으로 오늘 나흘 만에 반등도 가능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별 등락률 먼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시장이 이달 들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미국과 중국 모멘텀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3월 23일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4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국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 2010선까지 밀려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전날의 종가를 거의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07% 하락한 202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38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3거래일째 매도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620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 4일 연속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16% 하락한 52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현재 6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현재 매수 우위 보이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매도 우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어제보다 2원 60전 하락한 1132원에서 출발했는데요. 배당금 수요 유입 등으로 전고점을 상향 돌파했지만 위안화의 대폭 절상으로 현재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4원 30전 상승한 1133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126만 4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1.32% 늘려나고 있고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1.81% 오르면서 36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1.9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1%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1.87% 오르고 있는 반면에 삼성생명 역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쇼핑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서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25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M은 2분기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엿새 만에 반등하고 있네요. 1.78% 오르면서 2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도 0.29% 상승하면서 3,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FA 역시 3.64% 현재 강세 보이면서 5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동서와 젠백스는 1%대로 밀려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유통업이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유통업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영업을 강제로 제한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통주가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2.36% 밀려나고 있고요. 롯데쇼핑도 3.35% 하락하면서 현재 3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현재 증권주가 증시 하락세와 맞물리면서 나흘째 하락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은 0.17% 하락하면서 5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1%대 밀려나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동부증권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베트남 원전 2기 수주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보성파워텍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3,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도 가격 제한보까지 올랐네요. 현재 1,4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전기술도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지부진한 한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북한을 제외하고 서해안을 통해 중국으로 진행하자고 발언하면서 현재 가스관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1.84% 오르면서 41,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틸플라워도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동양철권 역시 6.95% 급등하면서 2,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4.12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에 SNS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3.25% 강세 보이고 있고요. KINX도 현재 14% 넘게 급등하면서 1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12%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론 역시 7.88% 오르고 있네요.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매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유진기업과 하이마트 주가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기업은 7% 넘게 오르면서 4,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마트 역시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1.61% 강세 보이면서 6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샘전자가 상장 3일째에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빗샘전자 현재 14.66% 오르면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세포치료 전문회사죠. 이노셀이 관리 종목 지정 소식에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현재 나흘째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8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25선 마이너스 0.6포인트, 좀 전에 마이너스 0.04포인트 차로 상승 전환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일단은 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이번엔 대신증권으로 먼저 첫 번째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최재식 팀장님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50 정해 부딪히고 아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인데 그래도 좀 쉬어가는 거지 랠리가 끝난 건 아니지요? 오늘 반등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도 뭐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전체 숨고르 국면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중국이라든지 유로존 경기에 대한 부진한 우려 이슈가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 가격 조정폭이 이제 크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 2월 달에 강한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결국 이제 최근 양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외국인들 뭐 매도 자체도 그에 따른 반응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언제나 조금 찜찜하다 하셨던 유가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뭐 유가는 뭐 다행히 이제 그 증시라든지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지표의 그 발표에 따라서 뭐 유가도 소폭의 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만 이제 독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기타 통화 측면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뭐 인도 통화가 약세이고 그리고 호주 달러가 약세인데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안전 통화가 되는 스위스 프랑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유가 그리고 통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 위험 상품, 위험 통화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좀 쉬어가는 국면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합적인 우리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대한 베팅이 약간은 주춤한 그런 국면이라는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금 빨간 양봉을 그려내고는 있습니다. 오늘 시가보다는 오후장 갈수록 약간 더 힘을 내고 있는데, 다음 주 상승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느낌도 주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상승과 하락이 계속 2월 중순부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승을 했고 이번 주는 이제 하락하는 주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주간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상승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그 기술적인 거 외에 추세를 바꿀 정도의 강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0선 초반 전후에서는 저점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일련의 숨고르기 국면에서 주도주를 다시 매수를 하고, 그래서 다음 달 뭐 4분기, 1분기죠. 1분기 어느 시즌에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3월 8일 날 이제 선물 옵션 쿼드러플 리칭 데이 만기 이후에 코스피가 2000선을 이제 지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내 주식형은 4조 원 이상이 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근에 그 기관들 그 사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상향했고, 뭐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던 것이 통계로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본다면 뭐 삼성전자부터 뭐 락앤락, 뭐 LG전자, 뭐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골프존까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거래소에서 기관 윈도 드레싱 한 거 조금, 좀 탈탁의 감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사는데 실적까지 좋아지는 종목은 쭉 좀 길게 관심 가져도 좋은지요? 네. 뭐, 워낙 또 많이 오른 그 기관 선호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겠죠. 일단 뭐, 뒷북 취 투자가 되는 소지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2000포인트 이상이 되는 국면, 에서도 꾸준히 사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뭐 최근 같은 일련의 그 숨고르 국면에서는 뭐 그런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관 수급에 붙어 있고 실적까지 좋아지는 그 교집합을 찾아보는 것 좋은 종목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2시 12분 막 가리키는데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호색 투자비법 SK증권 김민수 차장님은요, 시장 급락 패턴이 아니라 속도 조절 장세다라고 하셨고, 최종대 차장님은 2분기 실적 보면서 투자하자, 낙폭과대 업종도 역시 함께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신진우 대표님은요, 실적 시즌이 1분기 기준 임박했기 때문에 거시 지표 중에서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와 제조업 관련해서 지표를 잘 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 딱히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박스권 장세 당분간 내다보셨고, 김영진 이사님은 단기 방향의 기로점을 2010에서 2020포인트 사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네 분 모두 다 IT와 거의 건설을 다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외에 김민수 차장님은 은행, 또 은행 말씀하신 분이 이진행 지점장님도 계시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원래 IT 차, 그리고 건설 정도였다가 최근에 낙폭과된 철강 화학까지 함께 분할 매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신시훈 대표님은 이외에도 게임 업종, 타이어 업종, 정유주 좋게 보시고, 이진행 지점장님은 최근 들어 음원 관련주 말씀하신 이후에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이 같은 시장의 조정을 받는 기간 중에는 업종과 종목별로 탄력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시장을 계속 방향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방향 기로점은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사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수대를 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 지점으로 가서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렴 이후의 방향성,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2100 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하셨는데 이번 주까지도 약간 방향을 못 잡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수렴을 좀 이탈을 하면서 좀 낙폭이 커졌었죠. 장중에는 뭐 2000포인트도 뭐 붕괴될 수 있었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2000포인트보다는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지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저점을 기록한 2010포인트 때 이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12월에 저점하고 올해 3월 초 조정 시에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바로 이 지수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게 보면 아직도 수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작은 수렴 구간은 하향 돌파한 이후에 지금 아주 중요한 지수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도 위치해 있고 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뭐 2000포인트 초반이나 예전에 나왔었던 얘기요. 또 1970에서 80포인트까지 조정도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 지점대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업종으로요. IT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보고 또 단기 낙폭 과대된 업종도 뭐 기계 섹터 이렇게 같이 좀 보자라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장 들면서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업종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그 업종들 가지고 있는 분들의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 균형상으로 이러한 업종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좀 위축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실제로 이 2057포인트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업종별 등락률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내린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한 1% 안팎 이렇게 내렸는데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 이쪽은 4% 안팎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보다 한 4배 정도 내렸다. 결국 반등은 가능한 위치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 상승률 상위에 오른 종목들이 과연 주도주인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보험이나 통신 업종이 한 4% 안팎으로 올랐는데 이쪽을 주도주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겠죠. 방어주 성격이었기 때문에 뭐 조정 기간 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전기전자 음식료 이쪽이 그 다음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이 전기전자 음식료 필수 소비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식료 같은 경우는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군에 좀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결국 이 주도주군하고 많이 내린 업종, 이쪽 철강화학기계, 이쪽 산업재 섹터, 또 소재 섹터 이쪽하고의 좀 균형을 맞추는 포트폴리오가 반등을 노린 투자로서는 좀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에서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항상 그 IT하고 필수 소비재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트레이딩이 필요한 업종은 지금 많이 내린 업종 같은 경우 트레이딩 매수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미 갖고 계신 낙폭과 섹터 지금 투심이 많이 위축돼 계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금 그쪽 섹터 비중 확대도 괜찮은지 언제쯤 빠져나오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수대가 저 같은 경우는 좀 1차적으로 중요한 지지선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와중에 내림폭이 4-5%씩 업종 하락률이 그 정도 되면 종목은 좀 많이 내렸겠죠. 또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정점을 친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을 했죠.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월 14일 날 기록을 했지만 그 낙폭과대 업종 같은 경우는 2월 중순 정도에 정점을 기록하고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좀 심한 모습이고 3월 초까지 상승을 보였어도 결국 2월에 상승폭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놓고 봐도 한 달 이상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매수 분할 매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요 IT와 더불어 건설 업종은 무려 네 분이 다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마도 지난주에 건설 업종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IT나 필수 소비재 같은 주도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그 업종을 제외하고 난다면 그 다음으로 좀
피보나치 비율을 50%를 넘어서는 그런 강세를 보인 업종이 건설업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탈적 요인을 놓고 봤을 때 한계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산업 쪽으로, 해외 건설 쪽으로 좀 집중하는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한계성은 있는데 결국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여타 업종 중에서 결국 IT나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종이 1월에 보인 1, 2월에 보인 그 탄력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어느 정도 탄력성이 좀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IT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만의 리그만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것인지, 실적 발표가 오히려 나고 나서 IT는 사는 것이 낫다는 시점의 차이도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적 시즌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한 상태에서 실적 시즌의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적 시즌 이전에 거의 다 주가는 반영이 되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결국 실적 발표 나오면은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들어갈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3월 후반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제로 이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재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차별화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라 이 4월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실적에 의한 주가 재편 이것에 앞서서 3월 후반부부터 미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결국 이 조정 기간 동안에 아마도 이런 주도주 성격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장중에 조정 시에 아마 어느 정도 표가 날 겁니다. 결국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조정을 받는지 또 반등이 나타나면 어느 쪽이 탄력이 강한지 이쪽을 살펴보면서 향후 주도주가 어느 쪽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조정 기간 동안 좀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조정기 동안에 다음 주도주가 어느 쪽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는지 그것을 포착하기에는 오히려 이 조정 기간이 주가가 오히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장 내부 움직임에는 오히려 지치기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죠. 그러니까 결국 IT 음식료 같은 부류 하나, 그리고 이 굴꾼으로는 낙폭과대된 거에 병행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점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로 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IT하고 필수 소비재 중에서 신고가 낸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을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뭐 CJ제일제당이나 호텔신라나 이런 종목들 또 필수 소비재로 보기는 힘들겠지만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자원 관련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좀 강하게 나타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업종 또 종목들 이쪽으로 좀 관심을 압축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IT나 이쪽을 한60% 정도 비중을 조절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설이나 금융이나 여타 업종들 또 소재 많이 내는 업종들 이쪽을 한40% 정도 비율로 예전에 말씀드린 5대5보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주도주 쪽을 약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좀 프로그램 매수가 차익비책 전부 다 들어오는 듯 하더니 하루 만에 다시 매도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 쪽인데요. 선물 쪽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IBK 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선물 쪽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선물 쪽 동향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100 선물이 하락 출발 후에 당중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수준이 생각보다는 양호했고 어떤 점이 좀 지수의 하락을 좀 제한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이론 베이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베이스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베이시스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론 베이시스가 지금 1.9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이론 베이시스보다 높은 베이시스 때에서는 일단 최근 그 12월부터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다시 매도로 전환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론 베이시스보다 높은 시장 베이시스 상에서는 일단 이런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베이시스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 현재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체별로도 아직까지는 그 프로그램 긴 아직 헤지 포지션이나 오늘 뭐 미국 시장이 하락했을 때 보통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길게 가져가는 경우 몇천 계약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 초반에 순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현재 시장 상황을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때 해지 물량보다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좀 그냥 두드러지기만 해서 약간은 걱정스럽다라는 우려의 뜻을 비치셨는데 그쪽에 변화가 좀 있는 거지요? 아, 네. 최근에 좀 특징적인 사실은 최근에 그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많아지면서 이 자금들이 ELS 물량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좀 그런 물량들이 좀 해치성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외국인이나 증권의 선물 순매수가 지수가 하락 시에 유입되는 것은 좀장 초반에 장 초반에 선물 매수로 유입되는 것은 지수 ELS 해지용으로 보통 보는데요.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지수 수준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지금은 어느 일정 부분을 사놨다가 지수가 하락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해달라라는 요청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을 때 외국인이나 증권의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은 일단 ELS 해지 물량 증가에 따라서 지수의 좀 하방 경직성이 좀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것을 좀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일단 여태까지 해지 물량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요. 여전히 단기 포지션의 매매가 좀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수 하방 경직이 조금 담보되는 부분, 그나마 베이시스가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 아직 많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물 쪽 동향 분석 들어봤습니다. IBK 증권 김현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관의 집중 매도 몇몇 종목 좀 쓰러졌었는데 오늘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좀 살아납니다. 사도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제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과연 재앙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이 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의견을 내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시피 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수를 이만큼 버텨주는 거지 아니면은 다 빠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 때문에 다른 게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었는데요. 왜못 찾았냐면 그동안 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막판에 지수가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돌려 세웠는데 오늘만큼은 삼성전자가 오후 1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00만 원을 내놓고부터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100만 원 이하일 때 목표가를 100만 원을 내놓으면 항상 주가가 그때부터 꼭지를 찍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은 전자의 경우, 즉 재앙보다는 글쎄요, 축복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장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황이 좋아질 만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금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화학주라든지 이런 철강주라든지 낙폭이 컸던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매기가 몰리는 모습이고요. 오전부터 일단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오른 주식, 흐름이 강한 주식을 따라가기보다는 많이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뭐 지금도 역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 특히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 건설주는 이제 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만 해운주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은 단기 차익 실현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갑자기 쏟아지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깊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던 대체 에너지 종목군이라든지 화학 종목군이라든지 철강 종목군 이런 쪽에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이마트 선 회장 검찰 소환 관련해서 매각 일정 자체가 좀 꼬였었던 오늘 유진 기업이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던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예, 일단 유진 기업에서는 반드시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매각 자체가 이제 무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로 뭐 그 무산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무조건 팔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의견을 재천명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득을 보는 쪽은 아무래도 하이마트보다는 유진기업 쪽이니까 거기서 매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향배가 좀 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누가 인수를 하든 간에 팔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므로 앞으로 좀 더 이슈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반등이 좀 좋은 편인데요. 최근에 에어버스사와 그 대규모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주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바닥을 탈출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에 주가가 12월 달, 1월 달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까지 약세를 계속 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잡을 만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수주, 대규모 수주가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조선주도 그렇게 해서 바닥을 탈출했던 관계로 이 종목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ICD라는 종목이 상당히 상승이 특징적인데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아몰레드를 양쪽에 다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다라는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상승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쪽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좀 더 두시는 게 좋다고요. 현재로서는 유진기업이나 한국항공우주 ICD 모두 다 뭐 그 약간 여유를 갖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위치가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는 전반적으로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LT 모멘텀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부정적인 리포트를 받았던 주인공 LG전자가 좀 빠진다면서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이 꽤 컸는데요. 시장이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종목들의 흐름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상승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량이 좀 증가를 한 것도 그런 요소인데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주의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단기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데 반전이 바로 안 나오면은 아니면 2, 3일 내로 안 나오면은 종목의 조정이 깊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물러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오늘 아직까지 그 화학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좀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기존의 종목이 또 다시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아직까지는 뭐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걸 노림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빠른 반전이 안 나오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가 오늘 그 약세가 좀 강한 편인데요. 지금은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가총액이 1조 원대에서 지금 7천억대까지 떨어지는 상태니까 뭐 그 정도의 덩치를 감안한다면은 종목이 전혀 반등을 하지 않고 떨어지진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이고 기술적 반등이 됐든 어쨌든 반등이 좀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저가 매수, 단기적인 저가 매수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월 2회 강제 휴무 논란에 빠져 있는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강제 휴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실적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급하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상승 모멘텀을 찾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아직까지 관망을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조금 오후장 들어 재밌어집니다. 2028, 2029까지 상승 전환 시켰고 기관이 막판에 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경기 둔화가 이번 주 내내 이슈였는데 오늘 간밤에 보니까 유럽 쪽도 경기가 별로 안 좋다. 근데 미국은 뭐 다른 지표는 괜찮은데 여전히 주택 쪽은 계속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PMI 지수가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 안 좋게 발표되면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혼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 향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선을 앞두고 뭐 그동안의 어떤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더 좋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고 그리고 뭐 경기선행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어떤 뭐 향후에 경기선행지수라면은 올해 한 중반 정도에는 그 선행지수대로 상당히 경기가 진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은 확실히 지금 주택 빼고 고용과 소비는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진한 주택 쪽 지표가 다음 주에도 예정이 돼 있다고 일정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특히나 미국 시장 쪽에 주목할 만한 그런 지표 발표들이 많은데요. 우선 27일 날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3월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27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죠. 29일 날에는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30일 날에는 3월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 쪽 지표 발표가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26일 날 EU 국무장관 회담이 브뤼셀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에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잠정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중국 시장 쪽으로 또 관심을 돌려보게 되면요. 25일 날 2월 경기선행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뭐 이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들이 없는데요. 다음 주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택 때문에 좀 연휴 안 좋아서 부진했었는데 미국 쪽에 다음 주는 소비와 제조업 관련한 지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럽 쪽 경기도 좀 둔화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면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언제나 체크를 해주셨었잖아요. 이슈가 있든 없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 10년물이 많이 또 올라갔던데요. 네, 지난주 4.861%였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에 있었지만은 이번 전일까지 해서 5.096%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일전에 5%대가 깨지면서 4%대에 들어섰을 때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라면은 네. 지금 이렇게 5%대로 올라선 걸로 인해서 주가 조정은
그때 어떤 주가가 상승하는 탄력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탄력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좀 다른 점이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5%대 다시 또 올라선 점은 어쨌든 팩트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 그다음에 유럽 쪽의 어떤 경기 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빅스 지수도 좀 이렇게 높아진 점들은 팩트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점은 맞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다. 아직까지 기조를 꺾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뭐 우려를 잡아먹으면서 주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돌려서 생각해 본다라면은 시장이 어떠한 악재도 없을 때는 이미 주가는 어쩌면 버블 구간에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지금의 어떤 그런 우려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느 정도 어떠한 상승장이든지 이 정도의 우려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봐집니다. 자, 다음 주 되면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초부터는 4월 하면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의 결과가 날아드는 그런 달인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안해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오늘 또 낙폭과대 얘기도 함께 좀 나왔거든요. 네. 우선 시장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 종합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크게 만들어졌었죠. 갭 구간을 지금 메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메우네요. 예. 만약에 시장이 예상보다 강했다라면은 그 이러한 갭을 메우기 전에 이미 옆으로 횡보 이후에 여기에서 튀었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갭을 메우는 모습은 상당히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이제 조만간 머지않아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든 혹은 뭐 위쪽으로 방향을 못 잡는다라면 뭐 여태까지 흐름처럼 옆으로 횡보 혹은 조금씩 이렇게 밀리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은 좀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이제 방향을 잡을 때가 머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더 중요해지는 차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선 예단하지 말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떤 기조라든지 추세 자체는 꺾여진 그런 시그널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보고 대응을 하되 너무 부정적인 선입견은 갖지 말자라고 좀 요약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연초가 되면서 기업들 보통 이제 그좀 적극적인 데 같은 경우에는 IR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런 IR 통해 가지고 연간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기업 방문을 통해서 어떤 가이던스들을 내놓게 되는데 그런 가이던스가 일단은 적어도 이렇게 1분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올해의 어떤 그 스마트 기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IT 기기들에 대한 그런 업종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그런 실적 체크를 해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연간 가이던스에 비해서도 좀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좀 관심이 되는 종목들입니다.네, IT, 특별히 스마트 기기 쪽 얘기하셨는데, IT는 사실 1분기도 그렇지만 2분기에서도 역시 가장 우뚝 서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 근데 많이 오른 IT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업종이 뭐 돌아가면서 오르내리락 할때 IT는 사실상 주도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실적 발표 그 전까지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룸이 있는지. 네. 지금이 이제 3월 말인데요. 보통 이제 아직 뭐 1분기 결산을 하진 않았겠죠. 3월 달까지 해서 실적들을 집계를 해서 보통 이제 한 5월 초부터 해가지고 빠른 데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한한달 정도의 기간은 남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어떤 그 기대감들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여력은 지금 구간에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종목을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IT 종목들이 뭐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그 스마트 기기 특히나 이제 휴대폰
폰이라든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부품 업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포트를 본격적으로 좀 열어볼 텐데요. 스마트 기기에 백라이트 유닛을 공급하는 그 뒤에 불빛 나오게 하는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수익률 보면서 또 꼼꼼한 AS 받기로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우리 권윤문 과장님의 포트가 이렇습니다. 자, 추가 매수까지 된 IT 부품주, 스마트 기기 관련주, 뭐 실적 호전주이기도 한데요. 이라이콤 40% 비중이고, GS 리테일과 하이비전 시스템이 50% 절반을 각각 반반씩 나누어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라이콤이 비중도 가장 많은데 수익도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약간 21선까지 이격 조정 중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가장 최근에 편입됐는데 아직 수익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도 조금 조용하고, 이라이콤 축하드릴게요. AS 먼저 부탁드리죠. 네, 이번 주간 가격 조정을 보였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중요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조정받으면서 이 가격대를 잘 딛고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전고점 넘은 그 가격 구간을 닿지도 않고 지금 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스마트폰의 어떤 대면적화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점에서 확실히 보급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좋게 보고요. 목표가 19,800원, 그리고 매수가 16,200원이었는데요. 이제 19,8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더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해서 목표가 곧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 과장님, 요거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까? 목표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이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블록딜이 있었죠. 네.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19,800원이고요. 물론 이뭐 달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어좀더 변수가 바뀐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서 목표가 상향을 할지 혹은 여기에서 이익 실현을 할지를 좀 결정해 봐야 할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종목도 AS 요청 드릴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약간 쉬는 것 같고, GS 리테일은 가다가 좀 다시 앉는 것 같네, 내려앉는 것 같아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가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기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은 것보다는 실적 발표가 1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좀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 때까지 기간이 남았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약간 미흡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은 터닝이 된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아마 전고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적 호전주 하이비전 시스템도 그대로 홀딩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권윤문 과장님의 완성본 크게 뭐 종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라이콤 40%, GS 리테일 25%, 하이비전 시스템 25%. 자,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실적 호전주입니다. 아직까지 횡보구간인데요. 지금 정도도 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나가는 매수가나 지금 현재가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수익권은 아니지만 신고가 거래만 실리면 낼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라이콤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곧 목표가는 도달할 것 같아요. 지금 포트에서 호전으로 타고 있습니다. 10% 넘는 수익, GS 리테일까지 보유 의견으로 AS 받아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영업부 권영문 과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요. 저는 아마 나올 만에 반등한 종가를 갚고 2부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